식물 다큐 TV에서 조언을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말라버린 것들은 잘라내려고 지금 손을 댔더니 그냥 떨어져 버리네요. 아무튼 말른 가지는 일단 다 잘라줘 보도록 해볼게요. 다 말라가고 있어서 잘라주면 남는 가지가 없을 것 같은데, 일단 심한 것들은 잘라주고, 그리고 위에만 남겨서 상처 안 입은 것들로만 남겨서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알아서 떨어진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잘라냈어요. 잘라냈고 그리고 얘도 세 가지만 남겨놓고 저는 제 생각도 과습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침실에 있었을 때는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내리쬐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을 자주 줬어요. 아보카도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햇빛이 잘 들었기 때문에 물을 다 증발시킬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실로 가지고 나오면서 일단 직사광선에서는 피한 거잖아요. 그런데도 제가 기존에 줬던 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물을 줬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과습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몇 개를 잘라내서 위에만 남기고 2에서 30cm. 얘가 너무 큰데.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. 여기에 지금 싹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얘가 다시 말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얘를 잘라주려고 잘라주고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된 거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. 얘는 일단 잘라
잘라주고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? 이렇게 밑으로 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뿌리가 아마도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아이의 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해서 두 개를 나눠주고 싶은데 아직 분갈이 할 만한 마땅한 그릇을 찾지 못해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. 일단 조만간에 분갈이를 하는 모습까지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. 한 뿌리에서 지금 두 개가 나왔던 아보카도 줄기가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자라고 있는 것도 저렇게 잎이 말라가고 있어서 얘도 지금 잘라주려고요. 잘라주고 오늘은 이제 화분 분갈이를 해서 두 개를 따로따로 하나분에 하나씩 그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. 일단 얘를 잘라낼게요. 잘라냈고 그 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싹이 나오고 있어요. 나오고 있어서 일단 마른 잎은 잘라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화분에 따로따로 한 개씩 심으려고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. 뿌리가 말라버렸네. 나누는 것도 완전히 이르겠는데요. 뿌리가 분명히 엉켰을 텐데. 아유.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. 그래서 하나는 기존에 작은 쪽에. 하나 아까 거
이렇게 해서 하나 심었고 이렇게 해서 두 개. 여기 와서 누웠어. 여기로 와서 한번 찍어줄게. 네가 비켜야 빨리 찍고 절리 가지. 아니, 한 번만 와보라고. 알았다고 간다고. 저쪽으로 가라고.